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떤 것이 핵심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내용들 꼭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보시고요. 그리고 가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정서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의 밤 10시에 다음 주부터 밤 10시 메인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제가 한국경제TV 진출을 한지 지금 어느덧 한 4개월 정도가 돼 가는데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제가 단독 고정 출연 방송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은 1시간 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시간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그에 따라서 또 할인 이벤트도 이번에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일 한정적으로, 1월 9일 한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따른 문의 사항은 요 고객센터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뭐 오늘 저도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회원분들하고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됐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뭐 그거를 제가 뭐 살리고자 하더라도 사실 이제 시장이 빠져버리면 뭐 기분이 또 그런 기분이 아니니까 또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은 좀 가라앉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왜 주식을 파랑색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빨강색이 되면 왠지 좀 열정적이고 흥분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파랑색이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보이면 다들 분위기가 촤 물을 한잔 맞은 그한 잔씩 한 대씩 다 맞은 것처럼 분위기 촤 가라앉죠. 파랗게. 그러면서 엄청 냉정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 차라리 색깔을 조금 바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뭐 오늘 어제 비가 와가지고 날씨도 많이 춥던데, 또 이런 추운 겨울이 또 시장이 또 빠지면서 또 여러분들도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상당히 컸고요. 사실 이번에 이런 이란이나 미국 이런 분쟁 사태만 아니었어도 최근에 분위기를 상당 부분 또 우리가 잘 타고 있었고, 그리고 주도주를 잘 잡아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수익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 이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나면서 모처럼 만에 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했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오늘 저도 섭섭한 마음을 좀 많이 토로하고 싶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라도 제가 알고 있었다면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했을 텐데, 아쉽게도 제 주변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고. 자, 뭐 농담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힘내시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또 퍼지고 하락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저의 직업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주식을 투잡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성수기가 있으면 또 비수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비수기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성수기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련을 함께 잘 이겨나갔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이번 달에는 가져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달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아직까지 1월 초기 때문에 희망은 여전히 우리 편이다. 자, 망했어요가 아니고 희망 있어요라고 해라고 했죠. 히자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어감이 달라집니다. 그걸 다시 한번더 상기하시면서, 자, 오늘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고, 일본 증시도 하락 마감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1169원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원화 강세로 조금 넘어가는 듯, 1150원대가 내려가는 듯 했으나, 지금 다시 한번 원화 약세 기조로 상당 부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코스피도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거기에 코스닥도 많이 빠졌어요. 3.3%. 마지막까지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뭐, 패대기 치는 듯한, 뭐, 계속 던지는 듯한. 오늘도 참,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이 상승 종목이 지금 보면 합쳐가지고, 양 시장 합쳐가지고 138, 138개. 근데 상한가가 5개니까 총 143개입니다. 143개. 거기 이제 하락 종목이 846개, 847개, 1221개니까 2000개 넘어서 2100개 가까이 되네요. 상당히 많은 종목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왕 뭐 계산해 볼까요? 같이 했는 거. 보자. 847. 아이고, 씨. 1221, 2068개네요. 2068개가 빠졌고요. 거기에 오른 것이 48. 적어놔야겠다. 혹시나 또. 2068. 거기에 48, 95, 143. 아이고, 참. 2618, 2211. 거기에 보합이 오늘 52, 2100, 2000, 맞죠? 2068, 2120이네요. 2120. 자, 1 더하기 47 더하기 16 더하기 8, 4, 6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1 더하기 36 더하기 1221. 2263개네, 2260개. 제가 2260개라 했는데, 2263개, 3개가 더 나오고,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1221 더하기 83, 2068개 빠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가히 뭐 오늘 시장 자체도 상당히 패닉인 그런 상황이었고,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장기화가 될것 같았는데, 그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하면서, 아, 미국과 이란이, 아, 이게 참 얘네들이 장난 아니다. 얘네들이 악연이 보통의 악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런데 또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고, 아, 오늘 키워드를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미국의 꿍꿍이, 이란도 비정상적, 전쟁 확률은 좀 적어놨습니다. 제가 따로 유튜브 한 개를 좀더 올려놓겠습니다. 그것도 이란 사태에 대해서 숨겨진 스토리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은 오늘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였어요. 자, 일단은 오늘 아침 7시 40분경 뉴스로 나왔던 이슈가 뭐였습니까? 자, 제가 오늘, 먼저 얘기 나왔던 것이, 일단은 미국의 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이라크 기지를 거기에 미사일을 쐈다. 아침에 그 뉴스가 나왔다, 그죠?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또 트럼프가 여기 미국 내에서 지금 데프콘 2로 격상됐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데프콘. 옛날에 많았는데 저도 군대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저는 2년제, 군대 2년제를 나왔는데, 까먹었습니다. 뭐, 데프콘이 상당히 뭐 위기에 대한 상황이죠. 뭐, 우리가 국지적인 부분에서는 진돗개 1, 2, 3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데프콘은 이제 국제적인 부분에서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가중됐을 때 데프콘에 대한 경보를 내리곤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미국이 데프콘 레벨을 2로, 2로 격상시켰는데, 그 데프콘 2가, 발령됐던 것이 걸프전 때, 사막의 폭풍작전, 1991년도, 그9.11 테러, 2001년도였습니다.
사실 요번에 지금 뉴스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미군이 지금 미국의 사상자가 60명이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대한 보도입니다.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랄까요?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늘어난 적이 잘 없습니다. 80명이네.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이 80명 사망했다. 물론 이란의 국영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왔는 얘기인데요. 로이터 통신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란 같은 나라는 원래 전쟁을 막 이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대 자체가 최신식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휘황찬란하고 막 엄청난 뭐랄까 이제 규모의 군대를 자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미군이 미사일 팍팍팍 쏴버리잖아요, 사실. 그러면 뭐 이란 한순간에 뭐 초토화시키는 거는 쉽죠. 우리가 사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더라도 누가 이긴다 생각합니까? 미국이 그냥 이긴다 생각하죠, 사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도가내던 쥐잖아요. 이란이나 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코너로 몰아버리면 얘네들도 거기에서 이제 반란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그래 이렇게 죽으니 저렇게 죽으니 똑같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달려든단 말이죠. 지금은 이란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든 간에 이란 내에서는 인지도를 가지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장군이 사살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가지고도 반감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이란과 미국이 이런 앙숙 관계가 하루아침에 된 상황이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은 이 미국과 영국에 대한 피해적 감상이 엄청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보면 막 그냥 이유 없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이란 사람들은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또 이슬람 문화 자체가 본인들만 생각해요. 본인들만.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자체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미국이 단기적으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오늘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날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해석을 잠깐 좀 제가 해서 말씀드리면 다잘될 거야.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아. 미국 군대가 역시 최고야. 그래, 최고 좋아. 그러니 내일 아침에 내가 발표를 할게. 이거 최대한 뭐 제가 조금 재밌게 대화식으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 트위터 내용이 영어로 이제 적어놔서 All is well. 괜찮다는 거죠. 다잘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황 자체가 막 심각하게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에 대한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라든지 또는 미군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이 백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백인들 스스로가 이런 우월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샤이 보수가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 샤이 보수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군인이 죽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복해야 돼. 그러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줘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이 외교를 하려고 출국이 되면 지지율이 소폭 올라가죠. 똑같은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국위선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라크 기지에 미군이 있었을 때그 사람들 국위선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인터넷에 미군들을 대하는
미국민들의 자세 이런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히 높은 나라고 그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번에 저렇게 만약에 80명이 정말로 죽었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 내에서 그 자국민들의 감정은 어떨까? 당연히 지지율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 바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라는, 이런 언론에서 포커스를 상당히 맞췄던 이 탄핵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국민들 뇌리 안 박힌다는 말이에요. 야, 지금 전쟁 날라고 하는데 왜 탄핵 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났잖아. 근데 무슨 탄핵을 한다고 해? 지금 저 정도만 하면 됐지. 빨리 결론도 안날 텐데.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빨리 해가지고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시장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주춤주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땐 전쟁 확률, 뭐 미사일은 좀쏠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대규모 전면전으로 벌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대신에 미사일은 쏠 것이다. 자, 이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전쟁이 어디, 저기 쟤네들이 미사일 어디로 쏜 거예요, 사실, 이란이. 미국 본토로 쏜게 아니죠. 이라크로 쏜 거예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로 쏜 거예요. 이라크는 짜증날 수 있겠죠. 왜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냐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구한 말 때,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그죠? 러시아하고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싸웠고,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싸웠는데 결국 피해는 누가 봅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피폐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에 미사일을 쏘면 이라크 거기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시설 파괴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한마디에 돈은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돈들이 풀려 있기 때문에 장이 주구장창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신 상방 자체,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갖춰져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그 전에 그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연말에 코스피 포인트를 잡을 때 제가 2300포인트 방송에 2300에 2350 했을 때 그때 사회자 사회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던 게, 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2300 여기잖아요. 여기서 가면 한 2700, 2500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2000, 뭐 2500, 2700 이랬죠. 지금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2300도 상당히 멀어봅니다. 사실. 그래도 2300갈 것이다. 희망을 잃지 말자. 희망 잃지 말자. 결국 215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더 지금 밟아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보다 이번 지지는 상당히 단단했고요. 대신에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 깨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좀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에 대한 얘기, 할 얘기 많은데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더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꼭 한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뉴스는 끝까지 봐야 돼.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뉴스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조금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오늘 8시 40분, 8시 40분에 나왔던 뉴스가, 자,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7조 1천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4.6%가 하락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전년 대비 52.59%에 대한 영업이익이 줄었다.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기사만 딱 보면. 27조 7,100억을 기록한 전년 대비 53%를 줄었다. 자, 근데 여기에 딱 보면 시장 예상치 웃도는 이익. 올해 반도체 회복 기대감. 자,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7조 1,000억 원을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국내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것은 시장의 컨센서스 이 말이에요. 6조 4천억이 6조 5천억이었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6천억이 더 늘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요 뉴스들만 보면 어때요? 상당히 부진하였다라는 뉴스들, 뉘앙스로 나옵니다. 우리가 뉴스를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군들은 어떻게 돼요? 예상치보다 좋았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 밑에도 중요한 포인트 나오죠. 자, 잠정기 시제 이렇게 발표가 됐고 거기에 지금 낸드 플래시 수요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 한마디로 D램 모바일 서버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증가를 했다. 반도체 부분이 증가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효과도 긍정적이었다. 한마디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가지고 수출주가 어떻게 영향을 줬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말이에요. 수출주에. 자, 이 부분도 강조를 많이 했던 사항이었어요. 4분기에 나오고 있는 환율 밴드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죠? 수출주가 유리하다. 내수주보다 수출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이제 그대로 들어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부진했다. 이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전이라 생각, 가전. 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CE 분야. CE. TV 가전 분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OLED도 지금 일정 부분 부진했다고 했는데, 요건 어차피 지금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대감으로 오르는 OLED 분야 기대감 오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는데, 자, 뉴스를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뉴스만 보면 상당히 부진한 것처럼 뉘앙스가 나타나지만, 그죠? 53% 감소했다. 응?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 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대체 나쁘지 않다. 그죠?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뉴스를 끝까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3% 반등이 나왔어요. 왜 반등 나왔을까? 자,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었던 거죠.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반도체였어요. 그럼 그 반도체, 전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어디예요? SK하이닉스죠. 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으로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타났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더욱더 큰 매출 비중이 큰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그것으로 이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상승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옵션 만기가 걸려있다는 거죠. 옵션 만기가 목요일입니다. 지수상으로 큰 변화를 주기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어딜 매수를 합니까? 대형주와 전기전접종에 매수를 합니다. 왜? 지수를 받쳐주겠다. 지수를 빼면 안 된다. 지수를 지금 자리를 유지를 해야 돼. 이런 관점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디국시. 그래도 반디국시. 뭐라고요? 반디국시.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자, 오늘도 요 종목군들이 살았어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전쟁통 같은 시장에서 또 다행히 이 종목군들이 살았습니다.
자, 이게 주도주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반디국시,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반디국시 관련 종목분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잠정적인 주도주 패턴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은 소부장 펀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거 골라라 했습니까? 바로 대기업과 관련된 대기업에 대해서 매출처가 발생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봐야 된다 했죠. 워낙 시스템 반도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축약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주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방산주가 올랐던 것은 이제 전쟁이 날 것이다에 대한 부분에서 방산주가 올랐고, 석유화학 관련주는 우리나라가 사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요 키워드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요 지도를 잠깐 좀 보고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주식 하락하면 알아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자, 이게 상식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타고 가서 우리가 인도를 지나가지고 네팔도 보인다 그죠? 네팔, 뭐, 보인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란이 여기 있어요, 이란. 땅이 큽니다.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여기 있어요, 이라크. 자, 여기 골치 아픈 나라들 많죠, 여기에.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여기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다 여기 유명, 여기 골치 아픈 애들이, 다들 요 나라들이 다들 골치 아픈 애들. 여기 시리아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 파키스탄 여기 있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들 아제르바이잔. 다들 좀 그죠? 오만, 뭐 에멘. 다들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 많이 적혀 있어요. 페르시아만. 자,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두바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부다비도 보여요. 자, 여기에 상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왜 쿠웨이트도 보이죠? 왜 이런 식으로 국경선이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 식민지 시대에 끄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끄이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에 자, 페르시아만이 있고, 여기 요 해협이 자, 이란이 있죠. 여기 요 해협이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골치 아픈 거예요. 이란이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골치 아픈 거냐? 우리 지금 여기 석유를 쓰는 곳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여기 다 몰려 있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길을 지나야 돼. 이렇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선박이 운송비가 쌉니다. 그리고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비행기는 운송비가 비싸죠. 여기 철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 있는 나라들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수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전 세계에 수출이 되는 이 대부분의 원유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호르무즈 해협을. 거기에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게. 여기에 이렇게 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보면 이 페르시아만 이쪽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 여기에 이 길목,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대한 요 길목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란에 대해서 뭡니까?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석유화학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쉽게 사그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건 없더라도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오버해서 좀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길을 통하는 것만 20%거든요.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유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부터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그래서 그 반등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장 관심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마이크론. 자,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은 기억을 꼭 하라고 했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조금 급한 물량은 오늘 파시는 게 맞고요. 조금 지금부터 들고 가는 것은 장기 물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그래도 오늘 올랐더라 쉽게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걸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패키징 관련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죠. 자, 계약을 맺었던 업체고. 자, ENF테크놀로지. 자, ENF테크놀로지도 반도체 소재 관련 그래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는 그 소분양 펀드도 곧 다시 또 출시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가능하다. 자, 캠시스 카메라 모듈 관련주. 자, 이 중요하다 했죠.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 지금 이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캠시스 4월 달에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시세 꽤 날 수 있어요. 자, 레이는 제가 기업 방문한 기업이라 했습니다.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그래도 버텨주는데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기관이 치과용 진단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평이하게 좀 돌아선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밤 10시에 제가 단독 고정 출연 방송이 생겼는데요. 그 다음 주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더 유튜브나 공개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기념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파격가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1월 9일 내일입니다. 목요일 한정 이벤트로 진행이 되니까 유료 회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내일 고객센터 또는 아니면 거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쉽지 않은 시장이고 변동성도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거기에 방향성도 쉽게 잡히지 않는 시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또 이런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또 지금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사실 이런 이란과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불거진 건 아니었고 2019년부터 또 불거졌던 문제가 지금 이제 내관이 조금씩 터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또 이것도 지나고 나면 또 유럽에 대한 부동산 PF 관련해서 그런 은행에 대한 또 우려감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마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이런 불확실성과 함께 움직이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겁니다. 확실해지면 안 움직이겠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또 지나고 나면 별 거 아니었는데 또 그 순간에는 내가 또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쉬더라도 그냥 쉬지 마시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서 와신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좀 더 불철주야 하고 난다면 좋은 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너무 아쉽고 기분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것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빠지니까 근데 또 좋았던 것 또다시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또 좋은 종목 또 좋은 기업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또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공부해서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소주 한 잔씩 하시고 푸시고요. 저는 평일에는 술을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게 저는 주말로 넘길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조금 기분을 좀 푸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내일 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또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